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흘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도록 물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물이 떨어지고 그때 발견한 물마저 써서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메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길은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실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송도에게 진짜 기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삶이 반드시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근 속에 만난 것은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의 뜻은 쓴 곳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쓴 물이 있습니다. 쓴 물 같은 사람이 있고 쓴 물 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23절과 24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동정할 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환경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없는 쓴물 앞에서 쓴물이라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사흘 전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조급함 때문에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인내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그분의 신실함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렇게 지금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송도를 시험하실 때는 피할 길도 함께 주십니다. 사실 마라의 쓴물이 바뀐 것은 나무의 효능이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이 단물로 바뀐 것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허락하신 것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는 하나님의 관심은 마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의를 행하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역경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평탄하지 않는 인생길 위에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마라를 만나든 엘림을 만나든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